안녕하세요. 4강 3번을 가겠습니다. 자, 타분의 이제 이 부분에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그냥 그 쭉 내려가면서 일단 보겠습니다. People who lack reputation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명성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오기종같이 득보인 사람. 이렇게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may be able to drive it from an institution. 어쩌면 그것을 뭐 할 수 있냐면 drive it. 그 명성이죠, 여기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죠. 뭐로부터? 하나의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institution은 기관이라는 표현이, 조직으로부터. 내가 별 볼일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 엄청 유명 학원의 강사인데? 이따위 소리 한다 하는 겁니다. 이따위 소리를 한다 하는 거요. 여러분이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원에서 강의했고, 어떤 학원에서 했고, 뭐,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나, 이제, 그 단체라든가, 제도도 되고, 그런데, 것이냐 하면은, to which they belong. 그들이 속해 있는, 이렇게 되죠. 문법일 때는 belong to 해서, 이렇게 됩니다. belong to 무엇에 속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앞에가 이제 정확하게 그 장소의 개념이라든가, 이렇게는 그냥 belong in으로 가는 경우도, 가능해요. 이건 지금 문법 때문에 하는 겁니다. to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Their institutional affiliation signals that 그들의 어떤 그 단체로 보세요. 여기서는 그 회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것에 affiliation은 원래 빌리라는 것이 형제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매결연을 맺다 하는 거예요. affiliate라는 것이 자매결연을 맺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가입하다 하는 의미예요.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 삼성에 들어갔다라든가 그냥 이렇게 보세요. 가입이라는 것이 소속감이니까. 여기서 가입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은 뭐로 보냐면은 소속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 내가 삼성 출신인데 말이야.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말이야. 이제 이런 거 얘기해요. 이것이 시그널, 어떤 신호로 보내준다. 나타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y can be trusted. 그들이 신뢰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야, 삼성 나왔다는 거 보니까 뭐 어느 대를 명문대를 나왔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In dynastic society, 왕조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죠. 왕조 사회에서는 family affiliation,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이 may suffice. suffice라면은 가족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얘는 왕족이야. 그죠? 영국의 무슨 왕족의 그 식구래.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믿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서파이스, 어휘로 간다 치면 이건 일단 어휘 가치는 있겠죠. 그죠? 뒤로 갑니다. Reputation is given in the family name. 그래서 이제 명성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가족 이름 속에서. 무슨 그 왕족 성만 딱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아랍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랍,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같은 경우. Then in any particular member of the family. 그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그 가족의 특정한 구성원이라는 속에 있다는 것보다는 이름 속에서 이미 명성이 나와버린다 하는 거죠. Scranton University can also. 여기서 also도 순서일 때 이 also로 이제 생각을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학교나 대학들 또한, accredited alumni. alumni가 졸업생입니다. 그들의 졸업생에 대해서 accredited, 인정한다 하는 의미도 되고, 인정한다 하는 것이 credit, 신뢰를 누구에게 주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쟤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쟤를 믿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인정을 한다 하는 거죠. 그들의 얘는 우리 학교 출신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얘 서울 외고 출신이에요. 무슨 뭐 부산 외고 출신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an important factor. 그것이 중요한 요소이죠. 어쩔 때 when there is competition between private education and institution. 그게 사립학교 기관들입니다. 사립학교들 간에 사립학교가 되건 학원이건 간에 걔네들 간에 경쟁이 있을 때는 이런 게 노점인지 효과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This explains why references are often sought from institution rather than from individual. 이게 바로 이유예요. 여기서는 this explains why 이 부분을 this is why로 봐버리면 돼요. This is why 이런 식. 그럼 why가 나온 why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reason why를. reference why,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그 뭐야? 그 조회죠. 신원조회 같은 조회. References are open source from institution.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어떤 그 단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여기서는 그 추천서 개념으로 보면 돼요. 레퍼런스 개념은. 이런 것이 요구되어진다 하는 거죠. 누구로보다는. 개인 자체로부터보다는. 그러니까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그랬을 때, 뭐 이제 서울대 의대에다가 의사 한 명 추천해 주세요. 이게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어떤 의사한테 네가 아는 의사 좀 추천해 줘라. 이러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집단의, 여기서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이 집단으로부터 어떤 그 유명세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여기까지 봐도 이게 이 문삽은 알 수 있어야 된다. 삽이. 문삽의 위치를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여기서는 also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 이유를 설명해다. 그래서 이렇다. 하는 의미죠. but. 자, 이제 또 뒤집어져. 그러니까 문삽에서부터 지금 또 어떻게까지 이어져? 순서 부분까지도 좀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제일 위에 거를 무시해놓고 인도 본다 치면은. 그리고 인이 나오면 예잖아요. 고대의 예. 다른 데에서 또한 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고대 왕조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놓고는, but 그러나, where do institutions get their reputation? Reputation from in the first place. 그렇지만 어디로부터 이 기관들, 그러면 서울대니 뭐 그죠? 뭐 이제 무슨 학원이니 아주 유명한 이런 것은 무슨 맛집이니 이런 것들은 그들의 명성을 어디로부터 얻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어디서부터 명성이 튀어나온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서 보면 institutional reputation is often derived from.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알겠죠.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From the personal reputation of the founder. 창시자의 명성, 개인 창시자의 명성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보면 순서가 지금 쫙 내려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Institutions do not exist in timeless limbo. 그래서 이 그 조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게 역사 유래로 보면 돼요. Timeless limbo. 아우, 림보가 뜻이 생각이 안 납니다. 림보가 어디요?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어디에, 그 뜻이,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좀 문제예요. 단어를 딱 적어 놓고 뭐 어쩌고 해야 되는데, 어디? 림보라는 게,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그러니까는 타임에서 끝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이 아니라, 일단 뒤로 가봅시다. They have to be created. 그것들은 만들어져야 된다. 연구의 옛날부터 쭉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And personal initiative is required to do this.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서 개인 창시자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personal initiative is required to do this. 이 부분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져요. 개인의 진취성입니다. initiative는 독창적인 독창성도 되고 진취성도 되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이 이제 그 유명한 기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발성이 그죠? 요구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Some of the largest and strongest institutions are founded. 아주 그 유명하고 큰 이런 그 기관들은 만들어졌죠. 설립되어졌죠. 누구에 의해서? 위원회나 committees와 councils. 위원회나 협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러면은 이 위원회나 협의회는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Which combined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s involved. 여기서는 이제 관련되어진 개인들을 이렇게 되죠. 연루되어졌다는 이 일에 관여를 한입니다, 이거는. 연루되어진 개인들의 명성이 결합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런 것의 명성을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야? 사람들이 단체의 명성을 추구하지만 사실상 그 단체의 명성도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근데 워낙에 이제 시간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빈칸이었고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낸다 치면 이 부분이 가능해져요. 왜? 이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빈칸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보듯이 이제 삽입 정도 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윗부분에서 같은 경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중요해져 보이지만 사실상은 관점이 밑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그 단체를 중시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가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개인인 그 상시라든가 이쪽으로 무게가 다시 이동을 해서 이쪽에다 하는 게 맞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문 형태 정도나 이 정도. 자, 뒤로 가겠습니다.